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에만 반응했던 시장이 이제는 악재에도 눈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그렇죠. 그 시기가 네. 좀 다가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악재성 재료,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휴저우로 시장조사처 팩트셋은 그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지난주 지난주 3일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대비 1.5% 감익을 했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로 하향 조정했어요. 특히 산업재.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그 투입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지난 3분기 때 실적 추정치가 전년 대비 2.2% 둔화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0.3, -0.4, -2.2 이번에 또 마이너스라면 4개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거죠. 이거는 시장이 지금 현재 조금은 왜곡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요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의 힘.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자산주 매입이 급증했던 그 흐름이 좀 이어졌다면 올해는 회사채 발행이 목전까지 와 있었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그 관련된 코멘트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회사채 발행은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자사주 매입이 많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만약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이게 2% 마이너스 2%가 보통 이제 줄어들거든요. 네네. 초반에는 많이 줄어들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서프라이즈율이 보통 75% 정도 내외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는. 근데 지난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높았지만 매출 서프라이즈는 안 높았어요. 거의 6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일회성 비용에 의해서 실적이 좋았던 네. 구조조정이라든지 비용 절감.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그게 일회성 비용이라면 이번 4분기 때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합니다. 왜? 지금 현재 호재에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 호재라는 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다음에 이란과의 문제에 있어서 전면전이라는 부분들이 수면 아래로 없어져 그렇죠.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나쁜 요인이 없는 거죠. 나쁜 요인이라는 거는 많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재성 재료에 방점을 찍는 1차 협상에 서명을 하고 나면 네. 그 뒤가 문제인 거죠. 네. 근데 뭘로 이끌까? 그렇죠. 예. 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12개월 포워드 PER이 미국 S&P 기준으로 보면 18.4배. 우리 이게 5년 평균이 16.7배. 그다음에 10년 평균이 14.9배니까 큰 폭의 상향. 예. 그럼 주가가 빠지거나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예.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합당할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워낙에 이제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도 갖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지표가 잘 나오고 뭐 실적도 중국도 괜찮거든요. 요즘에 위안화 절상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차익률과의 싸움이 한 번 더 벌어질 것 같고 그거를 돌파할 만한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와 관련된 힘에 의해서 일단 당분간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차익매물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감이나 유동성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의 모멘텀은 무엇인가, 서명을 한 이후의 모멘텀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과연 지금 현재 미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가 지수 수준을 지금 합리화해 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꾸준하게 나올 것 같군요.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